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내 손 안의 입시 정보. 입시코리아 매거진 동영상 입시설명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시모집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나군이며 원서 접수기간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은 1월 4일 우편 접수만 가능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 학과별 실기고사 및 면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일반전형 모집 단위는 총 1027명이며 수시 미등록 인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및 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된 자이며 사이버 국방학과를 제외한 다른 학과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원 자격 기준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지정 응시 영역은 인문계 모집 단위, 자연계 모집 단위별 지정 응시 영역이 다르며 단호학과와 컴퓨터학과 모집 인원은 50% 각각 응시 영역의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 요소 및 평가 방법입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를 제외한 인문계, 자연계 모집 단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90%, 학교생활기록부 10%를 반영하며 체육교육과 디자인 조형학부는 수학능력시험 60%, 학교생활기록부 10%, 실기 30%를 반영합니다. 사이버 국방학과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40%, 학교생활기록부 10%, 군 면접 및 체력검정 20%를 반영하여 총 100%를 반영합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영역은 다음 표를 통하여 인문계 모집 단위와 자연계 모집 단위의 차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일부 학과인 가정교육과, 간호대학, 컴퓨터학과와 예체능 계열인 체육교육과와 디자인 조형학부의 반영 비율 또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표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환 점수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이후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인문계 모집 단위 탐구 영역 두 과목 중 한 과목은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으로 대체 가능하며 응시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일반 전형 체육교육과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실기고사는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에 화정체육관에서 실시하며 하루 전인 13일 수요일에는 종목별 유의사항 전달 및 실시 방법을 시연하는 예비소집을 진행합니다. 실기고사 종목으로는 소프트볼 던지기, 높이뛰기, 농구, 지그재그 달리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조형학부의 실기고사 안내입니다. 체육교육과와 같은 날인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우당 교양관에서 진행되며 전공실기 4시간으로 자유표현으로 진행됩니다. 시험에 필요한 교구는 직접 준비하여야 하며 사절 켄트지는 제공됩니다. 다음은 사이버 국방학과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원조회를 통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한 뒤 2016년 1월 12일 화요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인성검사 시 증명사진과 신분증을 준비하여야 하며 장소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신체검사는 육군 장교선발 신체검사 규정에 의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학교의 입시설명회를 보고 싶다면 입시매거진 카테고리에 동영상 입시설명회를 클릭하세요. 입시코리아 매거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대학교를 검색하면 전국 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쉽고 빠르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의 입시 정보, 입시코리아 하이틴.